안녕하세요.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택 생활에서 마당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공구들입니다. 그 중에서 손으로 사용하는 수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몇 가지 종류의 수공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종류가 좀 많죠. 제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구들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공구는 갈퀴라고 말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텃밭을 일굴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고요. 텃밭에서 큰돌 같은 걸 골라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구입니다. 그래서 텃밭이 있다면 이런 공구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골라줄 때, 그리고 섞어줄 때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구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도 갈퀴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틈이 없어서 그냥 흙을 다 이렇게 모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골라낸 돌 같은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을 때 그리고 흙을 좀 펴서 깔아줄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삽입니다. 삽은 굉장히 유용하게 다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옮길 때라든지 아니면 땅을 팔때몇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공구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삽도 몇 개의 종류의 삽이 있었는데, 워낙 나무들을 많이 심고 파고, 그러니까 삽도 많이 파손이 되어서 지금 쓰고 있는 삽도 몇 번째,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걸레인데요. 일종의 대걸레입니다. 그리고 주로 세차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걸레고, 그리고 주택에서 창문을 청소할 때도 이런 걸레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솔입니다. 이것도 청소용 솔이고요. 주택에서 현관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거 주로 청소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데크 위에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청소해 줄때 이런 긴 솔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이는 거는 아마 공사장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곡괭이입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 밑에 있는 큰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빼내야 된다든지, 그리고 철거 등을 할때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공구인데요. 곡괭이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거는 약간 작은 그런 공구들인데요. 먼저 지금 보이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자, 이거는 삽과 그리고 잡초를 빼내는 공구. 그 다음에 갈퀴처럼 되어 있는 것도 큰돌 같은 걸 골라내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알테라라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았을 때 정말 제품도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그런 공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가데나사에서 나오는 공구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요 공구는 요거는 가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지가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들을 잘라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좋은 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잔디에서 코너에 보이는 그런 잔디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손잡이는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칼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커팅하기 힘든 끝부분, 요런데 보이는 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앉아서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손용 그리고 왼손용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돌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이용해 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레이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레이크는 무엇이냐면은 낙엽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구가 레이크입니다. 우리 요 공구도 알테라에서 나온 거고, 역시나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큰 전정 가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집에 보이는 큰 울타리 같은 거를 일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 때 한번 사용해 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들은 주로 주택 생활 가운데서 마당이 있으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공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이 있고, 그리고 주택에 정원이 있고, 텃밭이 있다라면은 요런 공구들은 좀 갖춰 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